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겠죠? 회원 가입은 PC로만 가능합니다. www.toktokmes.kr에 접속해봅시다. 똑똑수학탐험대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위해 오른쪽 상단에 회원 가입을 클릭해봅시다. 여기서 학생 버튼을 클릭하고 이용약관 두 개의 동의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네, 휴대폰 인증이 완료되었으면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공직자 메일로 회원 가입 학교 등록을 해주세요. 인증이 완료되면 이메일 확인이 필요하다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메일에 접속해서 이메일 인증 완료를 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똑똑 수학 탐험대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한 후 선생님께서 주신 초대 링크를 클릭하면 학급 구성원 되기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눌러야 온라인 학급에도 가입이 되니 잊지 마세요. 탐험을 떠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진단하기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메인 화면에 있는 탐험 시작에서 평가를 눌러줍니다. 여러 탭 중 진단 평가를 클릭하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며 초기 수 감각과 기초 연산 영역으로 나누어 진단 활동이 진행됩니다. 문제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 한글 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도 풀 수 있으며 연습 문제가 제시된 후 2분 제한이 있는 실제 진단 활동이 시작됩니다. 진단 활동이 끝내야 인공지능 추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주세요. 평가하기 버튼이 뜨지 않는다면 담임 선생님께 평가를 활성화해달라고 말씀드린 다음 다시 시도해보도록 해요. 그럼 이제 탐험할 준비가 다 되었으니 메인 화면에서 탐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크게 교과활동, 인공지능 추천활동 이 보이고 아래쪽에 교구, 자유활동, 탐험활동, 평가 탭이 보이게 됩니다. 순서대로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활동은 충분한 개념과 원리를 공부하기 위한 문제풀이 활동입니다. 1, 2학년 교과와 연계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수, 모형 등을 활용하여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인공지능 추천활동은 진단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활동입니다. 교구는 수막대, 네켈렉, 자립갑판, 시계 등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활동은 여러 가지 미니게임을 활용해 더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학년별로 난이도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탐험활동은 전 세계의 멸종 동물을 보호하고 그 동물을 성장시킬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활동의 보충 심화활동입니다. 평가는 차시평가와 단원번 수시평가, 진단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자동으로 채점되며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똑똑수학탐험대의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메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거나 메인 화면의 오른쪽 메뉴를 클릭하면 만나요, 확인해요, 알려줘요 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나요 탭을 클릭하면 수업하기, 진단하기 탭이 나옵니다. 수업하기 탭에서는 우리 학급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고 진단하기 탭에서는 선생님께서 활성화해둔 핵심 성취 평가와 단원 평가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요 탭을 클릭하면 학습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려줘요 탭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학생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만나요 탭에서 수업하기를 클릭하시면 가입한 학급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학급 비밀번호 생성을 통해
초대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학급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하기를 클릭하시면 학생들의 진단 활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감과 기초 연산 영역의 학년과 학기를 선택하셔서 문제를 보거나 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두 영역의 평가를 활성화해야 학생들이 진단 활동을 하고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핵심 성취나 단원 평가를 선택하셔서 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평가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관리를 클릭하시면 학급 구성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학급 초대 링크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학급 구성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는 학생 일괄 가입 버튼을 활용해 학생의 계정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호자 동의서를 사전에 수합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확인해요 탭에서 학습 활동 현황을 클릭하시면 학급 전체 구성원들의 학습 시작 시간, 학습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학생의 날짜별 학습 횟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 분석을 클릭하시면 학급 전체 구성원의 초기 수감각, 기초 연산, 각 영역별로 세부 영역 도달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종합 진단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별 핵심 성취의 도달 여부를 단원별로 알 수 있고 개별 학생을 클릭하면 다음 학기 전체 성취 예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클릭하시면 학급 전체 구성원과 각 학생별 단원평가, 수시평가, 사시평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성취 탭에서는 교과활동, 탐험활동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우리 학급의 단원별 성취도, 학생별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수학탐험대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